자, 요 부분 좀잘 볼게요. 동지 여러분 듣는 청중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비참한 현실에, 그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당하는 비참한 현실에 절망하지 말자. 하지 말자고 당부하는 거고요. 자, 여기 부분부터 잘 봐야 돼요. 여기 부분부터.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죠? 이 부분이 여기도 있고 뒤에 여기 부분에, 그쵸? 여기 부분에도 또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가 지금 반복적 표현이에요. 그죠? 여기 반복적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잠깐만 쓰시면 읽어줄게요. 자,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 꿈이 있다. 어떤 꿈이 있겠어? 그치? 평등한 사회를 꿈꾸겠죠. 흑인과 백인이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그치? 그래서, 흑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꿈꾸는 거죠. 사회라는 꿈을 강조하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공감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결국적으로는 뭐라는 얘기야? 사람을 청중들의,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청중들의 공감을 유도한다고 했으니까 무슨적 설득이겠어요? 그죠? 감성적 설득이 되는 거죠. 일단은 감성적 설득이 반복적인 표현에 사용됐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반복적 표현에 감성적 설득이 사용됐다. 이거 일단 체킹하시고요.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미국적인 이상 삶을 이룩하려는 꿈이다라고 해서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영원히 이어가는 것. 자, 나에겐 꿈이 있어요. 언젠가 이 나라가, 자, 여기 부분 내 말, 여기 부분 미줄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자, 여기가 별표입니다. 여기가 별표고, 여기가 왜 별표냐면 이게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야. 무슨 결론? 야, 모든 인간은 평등해. 그러면 흑인은 인간이잖아. 그러면 흑인도 어때? 평등하게 태어났어.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 전제를 통해서요. 자,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논증? 연역이라는 논증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논증 방법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자, 사용하는 설득 전략이 뭐죠? 대본 보시면서 감성, 인성, 이성 중에서, 자, 논증 방법을 사용하면 이성적 설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연역이라는 거, 이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역이라는 논증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성적 설득 방법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이 나라의 건국 신조. 자,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 신조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 뭐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드는 거죠. 이거를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신조야. 그러니까 이 신조에 따라서 누구도, 흑인도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권리, 평등하게 태어났으니까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돼 라고 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건국 신조를 근거로 들었어요.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둔 설득 전략 뭐죠? 이성적 설득이죠. 자, 살아가리라는 꿈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가로다나서 이 부분에 사용된 설득 전략이 크게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감성적 설득과 이성적 설득인데, 이성적 설득의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연역이라는 논증 방법을 통해서 이성적 설득을 했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서 이성적 설득을 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감성과 이성이 사용됐다. 왜 이렇게 사용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을 가자. 여기서 말하는 노예 후손은 누굽니까? 그래서 흑인이죠. 그지? 흑인과 노예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래, 흑인의 주인, 흑인이 원래 노예였죠? 그죠? 뭡니까? 백인이죠. 백인이 형제애라는 식탁에서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부분을 가로에다 놓을게요.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 뭐예요? 동등한 식탁 안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날이라는 거는 어떤 날이겠어?
그렇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겠지. 그렇지?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 나란히 앉아. 같이 밥을 먹고. 그렇지? 화합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날이 오리라는 꿈을 나는 갖고 있다. 나의 꿈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자, 왜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해요? 왜 그래? 그치? 차별당하니까. 그치? 자, 인종차별당하니까 그런 거죠. 이유. 자, 인권의 흑인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는 미시시피 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 이것도 비유네요. 미시시피 주. 그죠? 이것도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 이것도 비유. 원관념이죠. 자, 은유법이죠. 그건 뭐야? 원관념 뭐야? 자, 동등한 권리를 갖는 사회. 그지?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미시피치도, 그지? 사회 보장하는 사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시시피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다, 미시피주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려는 꿈입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보편적 진리. 이게 일반적 원리죠. 이걸 통해서 연역이라는 논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 미국의 건국 신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쵸?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여기 연역 논증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전율하면, 이게 왜 연역 논증이냐면, 대전제가 일단은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죠? 그러면 대전제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어? 소전제가 나올 수 있겠죠? 소전제. 누구 얘기할 거야? 흑인은 인간이다. 그지? 자, 그래서 결론. 여기 평등하다 하지 말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해야겠다. 평등하게, 잠깐만요. 평등하게 태어났다. 우리가 일반적 원리 똑같이 나와 있는 대로 쓴 거예요. 그지?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가 돼? C가 B가 돼야 되잖아, 결론이. 그지? C가 B가 되니까 흑인은 어떻게 된다? 그치. 흑인은 해도 되고, 흑인도 해도 되고, 상관없어, 조사는.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대전제가 본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전제 결론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대전제를 통해서 흑인도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치, 암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면역이라는 논증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차별. 그치? 차별에서 벗어나서 흑인도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 그거에 대한 어떤 설득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연설문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본문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들의 효과, 그 다음 이성적, 감성적, 그 다음 인성적 설득 전략이 어느 부분에 어떤 이유로 사용되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면 그렇게 크게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필기 꼼꼼하게 해주시고, 필기 다 끝난 다음에 책 바로 딱 덮지 마시고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필기 내용 한 번 더 읽어보고, 이 필기가 왜 이런 이유로 작성됐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면 금방 문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